안녕하세요. 장근석입니다. 저는 지금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가초등학교에 왔는데요. 여기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유년 시절을 보낸 학교입니다.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? 학교 굉장히 아담하죠? 근데 신기한 게 주변이 다 녹색이에요. 아마 이런 데에서 성장 배경을 거친 저에게는 배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감과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줄 수 있었던 그런 자연환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아담하죠? 내가 10살, 9살, 8살 때 썼던 그 시절 그대로 다 있어. 페인트 칠만 바뀌고. 그리고 씨름장도 있고요. 그리고 뿌셔뿌셔를 뿌셔먹고 있는 김장관 실장님도 여기 있습니다. 장근석 군의 학창절을 보낸 이곳에 함께 온 소감은 어떠세요? 너무 좋고요.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고, 근석 씨가 뇌진탕 걸릴 뻔했던 저곳이요. 바로 거꾸로 매달렸다가 죽을 뻔했던 상황대연. 그 당시 상황대연. 거꾸로 가다가 꽝 하고 밖으로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죠. 그때 몇 살 때였죠? 9살 때로 추정됩니다. 근데 지금은 벌써 이만큼 커서 약간 꼬닥이 좀 잡았어요. 화보 하나 칠까 여기서? 학교가 작아졌어. 내가 큰 건지 작아진 건지 모르겠는데. 누가 큰 거? 몇 과? 누가 하여튼 작아졌어.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. 사실 이런 학교가 약간 언밸런스해 보이는 근석 군. 왜요? 전 저희 학교가 너무 떳떳합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이 학교가 저를 만들어줬습니다. 해가 초등학교. 근석이 그건가 봅니다. 여러분들도 오세요!